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열풍이 계속되면서 관련 범죄도 늘고 수법도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대신 받은 아파트를 싸게 넘기겠다고 속여 20억 원을 가로챈 전기공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는데 다른 업체의 법인 인감까지 도용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외곽 지역의 다세대 주택. 부동산 업체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 등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16채를 전기공사업자 문모 씨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곳도 양도받지 못했고 김 씨는 무려 14억 원을 날렸습니다. 서류가 너무 완벽해서 믿었고 그 사람하고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식구들한테 미안하고 경찰 조사 결과 문 씨가 제시한 서류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업체의 법인 인감을 위조해 아파트를 대물로 받는다는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했고 보증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7억 원을 챙겼고 LED 특허권이 있다며 또 다른 2명을 속여 4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 대물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직 그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등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물 부동산 거래 시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달아났다. 한 달 만에 경북 영주에서 붙잡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